정부가 충북의 한 연수원을 메르스 격리 장소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지역민들이 밤을 새며 길목을 차단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충주 자활연수원으로 향하는 외딴길. 취재 차량이 다가서자 십수 명이 막아섭니다. 정부가 이 연수원을 메르스 격리 장소로 쓰려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몸으로 막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하루 만에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못 믿겠다며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났으면 그 지역으로 가야지. 왜 말 못하는 지역으로, 힘없는 지역으로만 꼭 오게 됩니까? 500여 미터를 지나자 또 다른 초소가 차량을 세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취재 왔어요. 연수원 입구를 차량과 몸으로 막아선 이들은 충주시청 공무원들. 충주시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공무원들이 즉각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지만 충주 자활연수원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주민과 정치인, 공무원들에 의해 삼중으로 막혀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